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이럴 때 하느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름에 대한 잘못된 생각 화가 존 어거스트 스완스는 코엘렛을 내용을 그리면서 이럴 때를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허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과연 그것이 이를 때일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아담과 허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지경에까지 격화되었음을 나타내며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인간에게는 더 이상 옳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단번에 탕진했다고 말했다. 순수주의자인 로라 수녀님도 그 그림을 잃을 때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르면 그것이 마치 인생의 작은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라 수녀님은 그 그림을 벌 받을 때나 후회할 때로 여겼을 것이다. 적어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엉망인 상황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그림에 관해 생각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로라 수녀님이 무언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방식의 신학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며 자란 까닥에 나는 모든 실패를 나쁘게 보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다가 가보를 깬 아이처럼 나는 희망 대신에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부활 성야 때 부르는 부활 찬송에서 아담과 하와를 찬미하는 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이제야 나는 분명하게 깨달았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준 것이다.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로마의 수사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악에는 늘 결과가 따른다. 돈이 없을수록 곤란한 문제도 덜 생긴다. 관심이 적을수록 부러움도 적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도 완전히 나쁜 것은 없다는 뜻이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에게는 쟁기질을 시킬 말이 한필 뿐이었다. 어느날 그 말이 울타리에서 빠져나와 산 속으로 달아났다. 이웃 사람들은 연달아 그를 찾아가 그의 불운을 위로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나. 아니나 다를까 몇주 후에 그 말이 많은 야생마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울타리 안으로 돌아왔다. 위로하던 이웃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그들의 격앙된 축하에도 농부는 조용히 대답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나. 시간이 지난 뒤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농부의 외아들이 말을 훈련시키려다가 날뛰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다. 이웃 사람들은 일손이 없어 추수가 힘들어진 농부를 찾아가 위로했다. 농부는 추수해야 할 농작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나? 그러다 한달 뒤에 큰 전쟁이 났다. 그래서 왕은 장군들을 시켜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했다. 농부가 있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부상자는 징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들이 전쟁터에 끌려간 것에 슬퍼하면서 아들을 잃지 않은 농부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나? 이 이야기는 잃는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며, 때로는 그것이 모습을 감춘 행운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전쟁에서 결코 접은 적이 없던 미국이 베트남의 게릴라 군대에 무너지고 나서야 전쟁을 불확실한 외교정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젊은 인도인 변호사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기차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없었을 것이고 그 운동이 없었다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나아가 미국도 비폭력 운동의 영향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헬렌킬러가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아직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단순한 삶에는 너무도 많은 상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가족의 죽음은 남은 가족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 직장을 잃는 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된다. 돈을 다 잃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을 굳어지게 했던 생활방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상실은 분명 또 다른 선택으로의 초대다. 삶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멈추지 말라고 외친다. 그들에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가진 문화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실패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인생에서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만 가르친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단지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이라고 배우지 않고 실패라고 배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모든 것은 시험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가 결정된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합은 시합일 뿐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시합은 인생이라고 가르치며 시합이 성격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선수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어가며 우리를 위해 시합을 하게 만들고 그들이 높은 성적을 내기를 원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경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을 줄 세워 악수를 하고 간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단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경제 침체 후에 왜 자살과 이혼과 가정 폭력이 그토록 많아졌는지 의아해한다. 또한 생활 보호 대상 가정에 사회적 지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한탄한다. 모든 것이 시합이고 우리에게 시합은 그저 이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의 미덕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실패의 창조력을 파괴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순환을 창피와 죄책감과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미국의 작가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다. 죄의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이었나? 하느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였다. 충만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배움의 좋은 기술이다. 실패, 새로운 시작과 자유의 상징 실패는 자유를 준다. 실패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세월의 잔재를 비워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것을 미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의 힘은 청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은총이다.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가 인생의 묘약이라면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두개 있다. 실패의 숙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잃어버린 자존감이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 인류의 전형인 아담과 화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신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신과 유사한 존재로 본다면,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무시하고 높은 곳에 올랐으면서도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 엄청난 실패를 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충동적인 사기꾼이자 인류에게 가장 황당한 존재다. 그러나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며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아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가장 인간적인 일이었다.선악과 나무 앞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기는 하나.결국 실패를 통해서만 자신의 행동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면.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라면 어떨까.그렇다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아담과 하와가 신처럼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했기에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고 인간의 주변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줄줄이 다가오는 위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느님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코엘렛은 성공이 행운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아님을 암시한다. 성공은 실패에서 살아남는 능력이다. 성공을 재정의한다면 실패가 삶에 가져다 주는 황금빛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번째 장애물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른다. 실패 뒤에 오는 자존감의 상실은 뭐라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만약 메달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 운동선수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만약 승진을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남아있을까? 내가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재물을 많이 모으지 못한다면 높은 직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다수의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나는 중요한 사람일까?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설수 있을까? 고등학교 중퇴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실패한 후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포엘렛에 나와 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거듭나야 한다. 과거에 실패를 했던 아담과 하와는 지금 더 현명해졌고, 새로운 삶이 주는 희망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다. 실패의 영적 효과는 아주 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시합에서, 올라갈 수 없는 정상에서,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에서 그것 없이는 살수 없었던 목표의 상실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아담과 하와처럼 영혼의 미숙함으로 인해 인생의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진정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란다. 또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원했던 것보다 혹은 한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뭐가 없어지거나 누가 떠나거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라는 것을 할수 없어도 그 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배우가 되지 못하더라도 연출가가 되어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조직의 간부가 될수 없고 원하는 직위를 얻을 수 없어도 조직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 훌륭한 화가가 아니더라도 허름하고 누추한 방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는 것에 의해서도 성장한다. 유학자 구양덕은 이렇게 말했다. 마시는 물과 흐르는 물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기인한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자신의 것이 된다. 무언가를 잃으면 끝이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곧 무언가를 잃는 것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전혀 다른 세계, 더 만족스러운 삶의 시작이 된다. 마시는 물과 흐르는 물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진실이다. 곧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인생의 변화가 올 때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때다. 일과 직위와 직함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만든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전보다 모자란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없던 품성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를 가진 바보는 여전히 다이아몬드를 가진 바보일 뿐이다. 미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비숍은 이렇게 말했다. 실패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를 잡고 있는 아주 많은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실패는 재앙이 아니다. 실패는 또 다른 인생의 입구다. 실패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패가 무엇이든 영혼의 감각과 정신을 억압한다. 삶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가르치기는 어렵다. 지금은 그저 그것을 잃을 때다. 태어날 때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 사람에게는 저마다 태어날 때가 있다. 코엘레스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 있다. 지금이 우리의 때다. 우리가 태어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시대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테러와 전쟁, 민족 대학살, 불공정한 국제무역,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붙잡는 것이다. 나아가 운명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곧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형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방파제에 붙어 밀려오는 바닷물의 플랑크톤을 받아먹는 각광류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더큰 목적을 품고 무언가를 기대하며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렇기에 운명의 적은 이기심이다. 무너진 사회, 분열된 공동체. 사유주의, 경건주의, 심리학은 개인주의의 죄를 정당화한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로 인해 이전 시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것을 보는 시야가 생겼고 개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고려하게 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의 지지를 받았다. 개인의 선택과 관심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사회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을 정도로 개인화되었다. 결국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다. 이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마치 기계처럼 무심하게 서로를 지나친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한 건물에 살아도 서로 만나는 일이 없어 얼굴도 모른다. 서로 간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모임을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혼자가 된다. 학식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던 때가 없었지만 반대로 지금보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많았던 때도 없었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일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거리의 불황자나 아픈 노인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눈길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복지제도에 양심을 넘기고 고개를 돌린다. 이 시대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이 중요하기에 어떤 것도 개인의 편안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보다 우선시 될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성 질환이다. 이러한 철학이 학교와 직장을 침범하고 사회제도의 기반을 침식시켰다. 이제 누구에게도 개인의 관심사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의 의미. 이렇게 병적인 개인주의로 향하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무관심 사이를 메워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공동체 정신을 살리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호일렛에서는 그것이 이 시대가 자신이 태어난 때임을 인식하고, 운명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인의식이라고 한다. 헝가리의 파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아일랜드의 메리 로빈슨이 그랬다. 이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에 맞서 일어난 이들이었다. 이제는 나의 시대다. 이 작은 도시에서 바로 지금 펼쳐지는 나의 시대다. 그러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은 나의 유산이다. 이는 큰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을 용기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다. 정부와 밀접한 집단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자신이 남녀 평등주의자라고 밝히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은 불행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창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바른 품성이 먼저 생겨나야 한다. 유학자인 전도공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부터가 잘못되었다네. 현인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고쳤네.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이 사물들을 비치게 되지. 사물들은 빛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나설 필요가 없다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빛이 비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안에는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냉소적인 태도다. 이는 지위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 임금의 비위를 맞출 수 없다. 이사회 의장이나 상사의 견해에 반대하면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부도덕한 일을 하면 이웃집에 초대받을 수 없다. 오늘날은 공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둘째는 개인적 편안함이다. 이것은 대의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모두 나눠지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일하는 곳과 사는 곳, 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의 범위를 넘어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의 작고 작은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한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익숙한 일상적인 일 너머의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물론 편안함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상의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상가나 훌륭한 연설가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다수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려면 용기와 사랑, 그리고 능숙한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할 용기 이러한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라는 틀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 더 나은 학력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가가기 힘든 권위와 직위를 지닌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질 수도 있고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일에 도전해야 한다. 두려움으로 인한 방어적인 태도와 개인적인 편안함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맑은 영혼을 위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일에 대해 질문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그 증거도 보았다. 어머니날 한 작은 마을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을 위해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었고, 몇달 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던 남자들도 미사에 참석했다. 수녀님들은 특송을 불렀고 신부님은 특별 강론을 준비했다. 그런데 신부님의 강론 차례가 되자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신부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보자 그녀가 일어나서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평신도 주일에는 평신도 대표가 강론을 하듯이 오늘은 어머니를 대표하는 여성이 강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말을 들은 신자들은 아연 실색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가 신부님의 대답을 기다리듯이 서 있자 이내 몇몇 신자들이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또 몇몇은 불안해하며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했다. 아무도 그 사건을, 그녀의 질문을 잊을 수 없었다. 2000년이나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한 여성의 물음에 깜짝 놀랐다. 나는 아무도 그 메시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이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출발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해도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유를 위한 수용과 거부. 분명 각자 태어날 때가 있다. 이것은 영적 사명이다. 자신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다른 사람도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속임수가 없고 정직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에는 커다란 영적 보상이 따른다. 그 보답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사람들은 어머니 날의 성당에서 여성의 지위를 말하는 여성을 막았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말씀하시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그녀의 행동이 신념을 위해 조롱까지 각오하는 좋은 모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한 것은 성당에서 용기 있게 말했던 여성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생기는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자존감이 있었다. 그녀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자신이 태어난 특별한 때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성당에서 용기 있게 말한 여성처럼 관습의 사슬에 저항하는데 필요한 내면의 자유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내면의 자유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없으며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펠로는 불멸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다. 그들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다. 이 시간,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잃든 부끄럼 없이 부서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수 있다. 경쟁에서 졌을 때에도 그로 인해 낙담하지 않으며 하기도 전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자. 지금이 내가 태어나야 할 유일한 때다.